수현 씨, 네? 혹시 말이에요? 네? 어다행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어디다... 어다행다? 어다행다, 어다행다, 어디다 아니고 어다행다. 어다행다? 그게 뭐지? 태주 씨나 리아 씨는 왠지 알 것 같아요. MZ세대니까. 아, 어다행다. 안다, 안다, 안다. 안다.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이 뭘 물어 이러려고 했는데 너무 구수하다. 땡. 네. 리아 씨는? 그럼 그거 아니에요? 그 어다행다. 어차피 다이어트를 할 거면 행복하게 다이어트를 하자. 다르다. 맞아요? 정답! 맞아요? 정답이야? 정답! 잠깐만. 정답이 진짜 있어요? 있어!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쉽지. 행복한 다이어트가 진짜 어딨어요. 단순히 체중 감량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꿔야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요즘에는 또 다르더라고. 이게 이왕 하는 거 정말 좀 재밌게 게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본인이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저와 정아 누나가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요즘 이템을 각각 리뷰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영상 함께 보시죠. 올 리뷰쇼! 안녕하세요. 트로트하면 나태주, 리뷰해도 나태주. 네, 안녕하세요. 올리뷰쇼의 리뷰박 박정아입니다. 오늘 제가 멋진 리뷰를 위해서 저 못지않게 정말 멋진 동생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자! 오! 안녕하세요. 저는 태주 형 이제 후배 이용편입니다. 아, 이용편 씨. 자, 오늘 일단 저희가 리뷰할 제품은요. 저희가 딱 보면 알죠? 뭡니까? 바로 프로틴인가요? 바로 프로틴. 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 네, 아주 이템입니다. 바로 요 아이입니다. 따란. 따란. 이 안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여러 가지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 비타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영양 있는 그런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3번 스타일로 이제 3번 퍼포먼스 상체 이제 동작으로 하는 거예요. 시작! 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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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답으로도 굉장히 잘 녹아요. 네, 물하고도 굉장히 잘 녹아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마지막 마무리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쉐이킹 하신 다음에 마지막 한번 볼까요? 네. 와, 이게 여러분 식물성 단백질이다 보니까 비린맛 하나도 안 나고요. 그리고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너무 간편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당연히 초콜릿 맛 나죠? 근데 약간 미숫가루하고 초콜릿하고 섞은 그런 느낌? 너무 맛있다. 아, 이거 한 끼 식사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단순 영양 섭취,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습관도 개선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건강해지고 또 체중 감량을 얼마나 더 도와주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앱을 통해서 다이어트 챌린지를 지금부터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몸을 열을 내기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고요. 상대방하고 이거 커플끼리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팔굽혀펴기 10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머리 맞대야죠. 이리 오세요. 가까이. 머리 맞대? 그렇죠. 머리 살짝 맞대고 시작! 하나, 둘, 그렇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와. 열나. 자, 이렇게 열을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바디 체크 기계를 통해서 같이 연동을 시킨 다음에 저희가 인바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아주시고 네. 올라가세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와, 자, 이거는 자, 내려오세요. 이거는 초신속이에요.
아, 진짜. 자, 여기 보시면은 체중이 79.4kg, 골격근량이 38.7, 체지방률이요 15.2%예요. 많이 쪘다.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많이 쪘습니다. 많이 쪘어요? 네. 그럼 저도 한번 해볼게요. 완료되었습니다. 자, 얘기해 주세요. 와, 체중이 62.9. 62.9. 골격근이 33.3. 네. 체지방이 6%입니다. 와, 이거 이제, 이게 드려야 돼. 6%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운동하면서, 건강하면서, 또 생활하면서 다음 체지방률까지 체크를 했을 때, 이긴 사람 뭐 해줄까? 치팅데이는 또, 치맥이죠. 치맥! 자, 결과를 통해서 치맥 쏘는 걸로 합시다.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림쇼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굶는 거는 그만. 이제 균형 잡힌 식사와 바른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한 핫바디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어플리케이션도 인바디 체크 기계를 통해서 여러분 28일 동안 힘차게 우리 함께 달려봅시다! 가자!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먹는 거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 다이어트에 정말 중요한데 아침에 저는 이 단백질 쉐이크를 먹었는데요. 여기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3대 필수 영양소뿐만이 아니라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등등등 정말 영양성분이 황금 비율로 이 하나에 담겨 있어서 한 잔으로도 식사 대용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칼로리도 부담이 없잖아요. 아하. 딱 240칼로리. 어머! 끝이에요, 그냥. 이거 한 잔에요? 한 잔에 240칼로리밖에 안 돼서요. 먹을 때 전혀 부담 없고요. 빠르게 먹을 수 있고 간편합니다. 밥 한 공기 칼로리도 안 되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 좋은 거를 혼자만 먹으면 안 되지. 그렇죠. 같이 먹읍시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왔잖아요. 저는 초코맛을 선택했어요. 저는 바닐라요. 저도 바닐라요. 오, 난 초코. 난 초코. 야, 리아 씨, 쉐이키 갑니다. 흔들어주세요. 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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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흔들어주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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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리아 씨? 너무 맛있는데요? 아, 제가 원래 막 단백질 쉐이크 되게 다양하게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물에 타 먹어서 맛있는 단백질 쉐이크를 사실 안 먹어. 맞아, 우유에 타 먹어야 맛있지. 저 원래 우유에 타 먹는데. 좋은 지적이다. 맛있는데요? 그러니 놀랐어. 너무 맛있어. 저는 여기에 견과류 넣어서 먹으면 네, 이렇게 씹히는 맛도 더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시리얼 같은 거 넣어서. 이게 사실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이제 프로 운동 선수분들이 섭취하는 단백질 쉐이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믿고 먹을 수 있는 균형 잡힌 단백질 쉐이크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거의 다 먹었어. 진짜 다 드셨네. 맛있어가지고. 아니, 완전 달지도 않고 적당하네요. 네네. 너무 맛있고 완전 그럼 국가대표 쉐이크? 국대 쉐이크네요, 이거. 너무 맛있다. 이렇게 아윤이나 어린이들한테도 좋겠다. 네. 그쵸, 그쵸. 이게 요즘 이런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로요. 비건 쿠키 만들어서 이렇게 아기하고 같이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죽 같이 막 재밌게 해서 오븐에 딱 넣어서 모양 만들고 오븐에 같이 넣어서 구워지면 같이 먹고 그런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콩 안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방법이죠. 네. 네. 우리나라의 약 75%가 유당이 높은 제품을 먹고 나면은 이렇게 속이 더부룩한 유당 불내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물성 단백질로 이루어진 쉐이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침 식사로 제격인 것 같아요. 제격이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무엇보다 이 운동법을 알려주는 이 동영상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왜 아이 있어서 바깥에 나갈 수 없는 이 엄마들은 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홈트를 할 수 있게끔 그날의 운동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네. 그럼 따라하면 되고 또 기록하는 맛이 있어서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챌린지는요. 달성하기 위한 식단과 운동을 하루와 주간 미션으로
부여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인바디 체중계. 인바디 체중계를 이용하면요. 몸무게와 체지방이 기록이 되는데요. 무리하지 않게 나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해서 도와주고 식단, 운동, 건강, 정보, 생활 습관에 맞는 목표를 잡게 도와줍니다. 네. 마치 개인 트레이너처럼요. 그리고 또 눈바디를 촬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해뒀다가 하루 이틀로는 또 차이 나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28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매일매일 사진을 이렇게 찍다 보면 아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눈으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피부도 맑아지고요. 저와 같이 이 핫바디를 여러분들 만들고 싶다면요. 핵심은 재미있고 그리고 균형 잡힌 건강함입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게 꾸준히 저희와 함께 살래요 살래요 아우 예.